안돼. 이 제주도 가서 아. 어 제주도는 산 아니야? 제주 산악장.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부산에서. 끝까지 다 밀렸잖아. 우크라이나가 좀 밀려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 맞아 우리 중일대. 관심 그 생각 푸틴한테 던져버리기 전에. 푸틴 홍차 좋아하잖아. 푸틴의 기호까지 알고 있냐? 이거 매국노래 이거. 아 그니까 유튜버 푸틴 홍차는 이게 서로 안 마셔. 아니 김정은이랑 맞아 푸틴이랑 만나가지고 서로 안 마셔. 안 먹자. 조용히 해. 아 재밌네. 걔네들은 일단은 대가리를 촉출해 주네. 대가리를? 푸틴이 무슨 요원이었네. 케이비지 1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게임 완전히 한 2시간 못 앉아있어요. 하신다는 거예요 게임? 현타가 와요 중간에. 하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하던 게 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아, 스타크래프트죠? 맞죠? 스타까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 스타크래프트 1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단타로 끝나잖아. 그건 올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치 단타로 끝나잖아. 시리즈.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이상한 게임이 있어요. 뭐 이상한 게임이 아니라 그 뭐지? 아니 왜 자꾸 이상한 애 꽂혀가지고 그러는 거야? 무슨 게임이냐면 그 뭐라고 해야 롤플레잉이라고. 롤플레잉 그 뭐냐? 아 롤 아 리니지 뭐 이런 거 있어. 아 지금 없어. RPG. RPG야 롤플레잉 RPG. 롤플레잉이니까 RPG거든. 근데 한번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있었어. 그거 빵게임인데? 어 아이온이라는 게임 있었는데 그거야 뭐 아와 그거랑 와우에 한번 빠져가지고. 내가 그 형이 뭐 한 달에 식음을 전폐하고 살더라고. 그때 내가 느꼈어. 아 이거는 미친 짓이구나 라는 걸. 그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치.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돈 벌고 이런 게 없었고. 지금은 되는데요. 지금은 되지. 그러니까 아 안타깝지. 그때 그런 게 있었으면 난 대부자가 됐을 수도 있겠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건 말이야. 자 이제 봅시다. 막 그런데 내에서 막 커플 되고. 아 그건 아니라 막. 시험 봤지. 그 탱크가. 자 만약에 당신이 Be afraid of ya. Be afraid of 그치지? 그것을 두려워하면 한다면 Standing on balcony야. 발코니가 어디야? 발코니는 이제 베란다. 그치 네 집 방마다 있는 거. 자 발코니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면 그렇다라면 화가 많아지죠. 화가 왜 많아져? 아 친하게 지내자고요. 아 좋은 축하지만. 야 요즘 집에 방마다 베란다에 있는 집 찾기가 힘들잖아. 그럼 어, 가보지 않아요? 방마다 오지 않아요. 방마다. 아 안 빠져. 당신은 would start on 이렇게 돼요.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From lower floors야. 그러면 어떤 층에서? 낮은 층. 낮은 층에서 시작할지도 몰라. 그리고 천천히 walk your way up이야. Walk your way up이니까 아 위로 갈 거야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웨이를 길로 본다면 워크업이 올라가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그럼 길 위쪽으로 천천히 올라갈 거야. 어디로? 더 높은 발코니 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지금 첫 문장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 발코니요. 알았지? 올라가요. 못 떴어? 나 어디죠?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 이게 뭔 뜻이에요? 어? 이따 끝나고 얘기해 줄게. 등에 소름 돋을게. 자, 봐봐. 아, 그러면 들어와 있고 여기가 지금 무슨 뜻이야? 여기가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뭘 해결해 주고 있어? 여기가 뭘 제시해 주고 있어? 그럼 저희가 해결책. 지금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지.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됐던 간에 발코니에 문제가 생겼으면 발코니 문제는 뭐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해결이 가능.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글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이 글이 지금 뭐로 시작해? 이 글의 시작점은 뭘로 시작하니? if인데. 그렇지, if지. if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if랑 발코니로 시작하지, 그지? 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 시작점이 예시지. 예시. 어. 그지? 시작점이 예시지. 보통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어떤 추상적인 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주지. 근데 얘는 뭐로 시작을 한 거야 지금? 예시로 글을 시작한 거지. 그러면 이 예시가 처음에 시작점이면 그럼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니? 적용 사례로 가겠지. 적용 사례로 가겠지. 이 사례를 적용하는 적용 사례로 가겠지. 무슨 말인지 얘가? 네. 여기까지 가니? 그럼 도대체 어디에 적용될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죠. 충청도요? 네? 충청도가 뭐죠? 충청도도 모르고요? 아, 충청도가 안 되죠. 사투리? 사투리니까 안 써도 되죠. 여기까지 가니? 여기까지 갔어? 네. 그럼 이 글의 정답을 찾을 때 핵심은 뭐야? 어디에 적용될지를 찾는 게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같니? 자, 그러면서 it would be easier. 그럼 이때 is 무슨 주어일 거고, 가짜 주어 주어고, 그 다음 to face가 진짜 주어인 거야. sure, 뭐 하는 것은 더 쉽니? to face, 마주하는 것은 더 쉬워. face 하면 또 뭐로 바꿀 수 있지? face, confront. confront, 그지? 맞지? confront, 만나다, 직면하다 이런 뜻으로 바꿀 수 있지, 그지? 네. 그러면 뭐야? 마주하는 건 더 쉽다라는 얘기지. 뭘 마주하는 거? 두려움을.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는 건 더 쉬워질 거야? 높은 발코니에 서 있는 두려움을 맞이하는 것은 더 쉬워질 겁니다. 자, 이놈이 어떤 방식으로? totally, 완전히 통제되어진다라는 느낌의 방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내가 여기 있을 때 무서웠는데 조금 내려가서 적응하고 올라왔더니 여기 안 무섭네?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하고를 통제할 수 있겠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지. 네. 아직 그 우리가 어디에 적용한다는 적용 사례는 안 나왔어. 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봐봐. Socializing is trickier. Trickier. Trick. Tricky 무슨 뜻이니? Tricky. Tricky. 속임수. 그렇지. Trick 속임수. Trickier. 속임수는 어떻게 하면 돼? 속임수는 알아내기가? 어렵지? 까다로운. 트리키 뭐라고? 까다로운. 아, 여기까지 갔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야? 적용 사례가 나오고 어디에가 나왔는데 이 어디가 이제 뭐야? 소셜라이징. 맞지? 그러면 소셜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소셜이 뭐니? 사회요. 사회. 그럼 사회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드는 건 뭐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몰랐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지? 맞지? 그러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네, 뭘 의미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적분 물어보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와, 이럴 때 보면 안 똑똑해요. 자, 아니요. 뭐라고? 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지. 그러면 얘는 뭘 중요하는 거야? 사회는 뭘 중요시하는 거야? 개인과 개인과 개인을 중요시하는 거지. 여기까지 갔어? 네. 얘네 둘이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네. 맞지? 그러면 소셜이라는 단어는 사회도 되지만 뭐도 되는 거야? 사교도 돼. 사교가 뭐니? 사교 모임. 사교 모임 그게 뭐 하는 거야?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혼자 못 사니까, 그지? 네. 그지? 그럼 여기서 사회, 여기 소셜라이징이 사회일지 사교일지 분명히 구별해서 해석해야지 정답 나오는 거야? 네. 여기까지 가니? 네. 자, 소셜라이징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더 까다로워. 어쨌든 적용 사례는 소셜라이징입니다. 그럼 얘는 까다롭대. 그러면서 사람들은 안 라이크 좋아하지 않아요. 아, 미쳤나 봐.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럼 니들이 미쳤어 이래야지. 뭐 don't like가 아니잖아. 아, not like니까 뭐뭐 같지 않습니다겠지. 얘 전치사라는 거지.
맞을 것 같다는 거. 뭐 같지 않냐면 인 애니메이트야. 애니메이션이 뭘 얘기하는 거냐? 만화지? 네. 어떻게 그린 만화? 완전히 사실처럼 그린 만화를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인 애니메이트 하면 비인간적인이라고 보면 돼. 인간 같지 않은 이렇게 보면 돼. 여기까지 같이. 그러면 인간 같지 않은 특징을 특징과 같은 것들을 좋아하지.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빌딩, 건물이에요. 즉 사람은 비인간적인 건물의 특징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해갔지. 건물은 비인간적이지. 내가 저기 건물 짓고 싶어. 그럼 저기다 건물 짓고 싶으면 되잖아. 네. 건물 지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사람은 나 이미 저기 가기 싫은데 너 절로 가 하면은 아씨 가기 싫은데 갈 수도 있고 가기 싫으니까 안 갈 수도 있지. 무슨 얘기인지 얘가? 좋아. 그것과 같지 않아. 어떤 것과 같지 않냐면 어떤 건물이냐면 당신이 막 be around 주변에 있어야만 하는 바로 주변에 있어야 하는 어디? to get used to야. get used to 무슨 뜻이지? 뭐뭐에 익숙해지다. 그러니까 당신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건물의 비인간적인 특징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그럼 여기서 소셜라이징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교를 얘기하는 거네. 사회가 아니라. 여기까지 해라.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서 봐봐. 아, 그럼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다 건물과 비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솔로는 다 없지. 그렇죠. 백종원 씨 온 줄 알았네. 당신은 당신은 have to interact with ya. 여기서 대부분 누굴 얘기하는 거야? people을 얘기하는 걸 거란 말이지. 그치? 당신은 사람들과 무엇을 해야 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can be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예측할 수 없어. 맞지? 내가 저 여자한테 고백을 하는데 저 여자가 100%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조건 고백하죠. 맞지? 근데 내가 쟤한테 고백했을 때 쟤가 어떻게 나한테 반응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고 망설여지는 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얘가? 왜 사람이나 존재는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얘가. 자, It's also harder. 역시 마찬가지. 가짜 주어 나와. 이거 또한 더 어려워. 뭐 하는 게 더 어려워? 디자인하는 게 더 어려워. 타입이 무슨 뜻이니? 그렇지. 깔끔한 정돈된 깔끔하고 정돈된 방식을 설계하기는 어려워. To gradually 점진적으로 face 마주하기 위해서 뭘 마주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두려움을 마주하기 위해서 깔끔한 방법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해? 너 막 솔로 못해 솔로한테 무슨 얘기해? 너 연애 책으로 배웠지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연애 막 연애에서 막 이런 거 있어요. 연애하는 방법, 솔로 탈출기 막 이런 책들 있잖아. 그 책 100번 읽어봐. 적용되냐고. 그건 책에서나 적용되는 거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될 수 있잖아. 물론 적용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얘가? 어떤 건지 이해 갔어? 네. 자, 좋아. 그러면서 그럼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럼 이 글을 요약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발코니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의 두려움은 예측할 수가 없다지. 통제할 수가 없다지. 그게 정답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답을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번 이따 가보자. 2번하고 5번 나왔지? 일단 가보자. 2번 얘기한 놈, 한번 5번 얘기한 놈 누가 맞는지? 예, 그냥 처음에. 아, 알았어요. 서로 죽방 한 대씩 주고받게 해드릴게요. 자, 보면서. 사회적 상황, 어떤 사회적 상황? 당신이 노출될 필요가 있는, 아, 노출되는 게 아니라 노출시키다라는 뜻이네. expose니까. 당신이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당신 스스로 어디에? 이렇게 끝나네. 그럼 뭐야? expose to situation이네. 맞니? 네. 오케이?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해달라고 해라. 이 문장 꼭 다음 시간에 설명해달라고 해. 아직 아니야. 이거 해석은 할 거야. 근데 얘 설명까지 하면 해석은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알겠지? 네. 자, 봐봐. 어떤 사회적 상황이냐면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 자체는 뭐 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용 가능할지 않을지도 몰라. 즉 인간과의 관계는 모든 예측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얘기 도와주고 있는 거지. 웬 뭐 했을 때 당신이 그 상황들을 원할 때, 이 상황은 이랬을 때, 저 상황은 저랬을 때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은 없을지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또는 그 상황 자체가 may not go well, 잘 진행되지 않을 거야. 충분히 당신이 to sense 느끼도록.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의미상 부러지. 네. 뭘 느끼도록? things, 어떤 일들이 under control, 통제 아래에 있구나라고 당신이 느끼도록 충분히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progression, 발전. 또 과정. 여기까지 해갔어? 여기서 과정이라고 보세요. 과정. From one step, 한 스텝, 한 단계에서 to the next, 다음 단계로의 그 과정 자체가 may not be clear, 분명하지 않아.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 우리 승원이가 썸 타는데 이 여자랑 내가 진짜 사귈까? 사귀는 걸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썸만 타다 끝나는 걸로 가고 있는 걸까? 모른다라는 얘기지. 맞지? 자, creating 뭐뭐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얘 지금 분사 부분 들어간 거잖아. 맞지? 뭘 만들어내면서,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증가를 만들어내면서, 뭐에 있어서? 어려움에 있어서의 증가를 만들어내면서, from one to the next,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면서. 예측이 가능하다면 쉽겠지, 그치? 예측을 못하니까 다음 단계로 내가 넘어가야 될지 안 넘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러나 this, 이것은 not to say,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투부정사 부정이라고 해서 not to say,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석한 거야, 그지? 자, 뭘 말하는 게 아니야? facing your fears, 당신의 두려움을 마주한다라는 것이 pointless, 무의미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웬 뭐 할 때? 소셜라이징, 사회화 할 때. 즉 점진적인 노출의 원리 원칙은 여전히 아주 유용해. 그럼 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사회적 인간관계는 예측이 힘드니 지금 마지막에 뭐 제시한 거야? 해결책 제시한 거란 말이야. 해결책 제시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천천히 해결하려고 해봐. 급하게 해봤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는 얘기잖아. 몇 번이야? 2번 봐봐. 2번 소셜라이징,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 당신이 두려워하는 누군가와. 뭔 소리야 이게? 알지? 5번 봐봐. 사회적 불안감은 어려워, 어떡하기? overcoming, 극복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시도해 볼래? 라고 해서 문제 제기 해결책 다 나와 있는 거지. 5번. 이해되니?